오늘도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운동을 갑니다. 운동 하기 싫은데 돈 아까워서 가야 될 것 같긴 해. 원래는 운동하고 쉬려고 했는데 편집하고 친구들이 중간에 불러내가지고 군자로 갑니다. 월요일부터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. 온 곳은 하루라는 곳입니다. 군자에 있어요. 완전 미쳤는데? 너 계란말이 먹으러 온 거야? 나 계란말이 먹으러 왔어. 와, 영훈이 형 오늘 사투리 막 나와. 고기랑 왜 사투리 쓰면 안 돼? 한 마디도 안 쓰다가 막. 요즘은 서울말 잘 되게 잘 쓰잖아, 알지? 근데 했지? 내가 그때 뭐 했지? 그 영상 찍은 거 맞지? 뭐야? 야, 이거 얼마나인데? 찢어지게 좋은데? 약 끼우던 것 같은데, 아까? 문화주점 쌍화이 파스타 저리 가라고 했었죠. 원래 그런 것도 뭐 봤나? 언제 뭐 봤나? 거기 문어 문주 담그매는데 우리? 우리 맨날 가면 나는 그 밖에 기억이 안 나. 육회랑 짜파게티. 짜파게티랑 감자 튀김 먹었잖아요. 다 맛있대. 이것도 많이 먹는데. 아, 곰장어, 주꾸미, 닭발, 혹은 삼겹살. 닭발이 좋아. 이것도 괜찮고. 아이스크림은 두 개만 사고 치우려고 했는데 또 플러스 원이래. 아, 진짜? 너무 잘했다. 자리를 앉아도 이딴 데 앉으니까 문제지 뭐. 웃어버려. 네 마음 아닐까? 못 듣겠어. 나 오늘 상무님 버리고 왔다. 어떻게? 난 완전 알겠다.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벌써 목요일이죠? 이제 하루만 더 일하면 주말입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블러에서 예전에 협찬받았던 제품을 착용을 해봤어요. 이거 완전 많이들 구매하셨던 것 같고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 색상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. 이제 모든 브랜드에서 하나씩 만들어내신 것 같던데 그래서 뭔가 조금 입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. 많이들 눈에 보여서 제 눈에는.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착용을 해봤고 사진은 이번 코스 세일에서 구매했던 건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리뷰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. 이게 앞에 턱이 잡혀있고 한데 소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소재가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간 바지 중에 하나죠. 좀 특이하게 이게 슬랙스처럼 나왔는데 바지 뒷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일반 치노 팬츠처럼 나와가지고 특이한 바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. 머리를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. 너무 지쳤고. 그럼 진짜 남는 사람은 이제 주인님 마지막이 그 뭐라고 했나?
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해보러 갑니다. 밥을 해놓고 가면 밥이 다 되고 있겠죠? 언제 할까? 25분 뒤에 봐요. 운동한다고 깝쳐봅니다. 짠, 김치볶음밥을 거의 다 했어요. 근데 맛은 보장 못하는 이상한 맛을. 김치볶음밥 의미도 따당, 김치볶음밥. 그 뭐랄까,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뭘 입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안 입는 옷을 입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물론 덥겠지만요. 일단 포토리 컴포트 티셔츠를 착용했고, 그 위에 르메르 리포터 베스트를 착용해 보려고 합니다. 여름에 흔히 보이는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아이템 중에 하나죠.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한정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되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옷 중에 하나예요. 야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룩이랄까? 아무튼 그렇게 입을까 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착용하게 됐습니다. 여름이다 보니까 뭔가 딱히 레이어드 할 것도 없고 해서 예전에 착용하던 거를 꺼내봤어요. 이번 시즌에도 리포트 베스트 나와가지고 세일도 들어갔던데 제 거와는 조금 디자인이 좀 다르고 제 거는 좀 A라인으로 퍼지는 건가?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거기 거는 이제 또 이번 시즌은 좀 더 크롭하게 또 빡시하게 나온 걸로 같아요.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.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막 주머니 많이 들어가고 수공이 많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예쁘긴 해요. 예쁜데 그만큼 제가 활용을 못하는 거겠죠. 생각해보니까 벨트드 팬츠보다는 유도 팬츠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유도 팬츠로 갈아입는 중입니다. 계속 이걸 묶었다 풀었다 되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유도 팬츠를 착용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갈 거예요. 이 등기 없어가지고.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. 어차피 또 광고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덥다. 머리 자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. 날씨가 심각하게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.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이게 뭐 어떤 머리냐 물어봤는데 이름에 명칭이 없다고 하네요. 사람들 모질마다 머리가 다 바뀐다고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화이트인데? 아니 고기랑 원래 레드 와인이야. 고기는 레드 와인. 먹어봐야지. 봉골레다. 봉골레는 국물이 아무것도 없나. 이거 잠깐만. 야 얘들아 진짜 손잡아. 토요일 지금 오전 10시? 11시쯤 됐는데 영상 촬영 전에
오늘 다슈 찍을 건데 얼굴이 너무 땡땡 부어서 어제 맥주를 좀 마시고 잤더니 운동을 가서 붓기를 좀 빼볼까 싶어요. 운동 갔다가 점심은 아주 라이트하게 아주 라이트하게 메밀소바랑 닭가슴살 먹기로 했어요. 이렇게 오늘은 또 놀러 가야 되는데 좀 늦은 약속이라서 밥을 먹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아까 영상을 촬영을 다 마치고 아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하고 오늘은 또 나가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미니 포털이 그 컴포트 티셔츠 저번에 구매했던 제품이고 바지는 아모멘토 그때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바지입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은 뭐 자식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입고 나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편하게 나갑니다. 확실히 머리를 좀 공들여서 했더니 예쁘긴 하네요. 머리는 항상 예뻐.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냥 들진 않았어. 다이오네. 뭐만 얘기해도 웃기다 그래. 안 먹었네. 50밖에 안 모은다는 거는 일단 제정신이 아닌 거야. 무서워. 적어도 100만원 모아야 돼. 덜 먹고 덜 쓰는 건 어때? 맥주 한 캔에 맨날. 야 근데 내가 신기한 게 영상 하나 찍으면 이렇게 집이 개판이 됩니다, 여러분. 모르셨죠? 아, 언제 다 치워. 청소하는 게 정말 오늘은 일요일인데 제가 왜 배낭을 들고 있느냐, 친구가 호텔 잡았다고 해가지고 호텔까지 왔는데 잡았다고 해가지고 같이 놀다가 출근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짐을 조금 챙겼어요. 이 가방은 예전에 컷에서 나왔던 건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요즘 좀 옷이 좀 제가 좀 많이 캐주얼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해봤어요. 이렇게 약간 좀 보따리 같은 가방이에요. 특히 원래는 이렇게 매긴 하는데 이렇게 매면 조금 좀 모자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모자라 보인다 얼굴이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쪽만 내려서 착용을 할 생각이고 위에 이거 지금 입은 것도 코스 제품입니다. 저번에 이제 엄마랑 놀다가 여기 커피를 흘려서 집에 와서 손빨래를 했다가 이제 정확하게 스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스팀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해봤어요. 단추가 여기 원래 두 개 달려있는데 전 단추를 잠그지 않고 있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뭐 바지는 또 아모멘토 바지입니다.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반바지를 착용을 했어요.
요즘 이거를 잘 입는 것 같아요. 그럼 전 이만 가 보겠습니다. 혹시 머리 영상 찍느라고 공을 들였더니 참 괜찮네요. 출근할 때랑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. 완전 출근. 나 이거 처음 먹어봐. 얼굴에 하이볼? 응. 나 그때 한번 한진이 먹어봤어. 오늘 안 온다 한진이랑 지금. 오늘 안 온다 한진. 내가 이모 끼어왔다. 아. 아유, 이루가. 야, 고맙다. 야, 오스트레일리아. 나 한 번도 못 가봤는데. 어떻게 가봤겠냐?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데? 그러게. 잘 온 것 같아. 오. 좋아. 예쁘다, 예쁘다. 짠짜잔. 짠짜잔. 오늘은 화요일입니다. 뭐 어제는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, 아무튼 오늘부터 또 촬영을 하게 됐어요. 또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의 날씨네요. 이게 비가 자주 오니까 샌들을 못 신겠더라고요. 샌들 신으면 다 신발 버리니까 착용을 못 하겠고,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. 오늘은 예전에 블러에서 받았던 그 니트를 착용을 했어요. 얘는 지금 아이보리 컬러인가 화이트 컬러인가? 그런데 더 이상 판매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목걸이는 퓨어블랙 스튜디오? 뭐 펄 머신 04번인가? 그런 걸로 알고 있고, 제가 4cm를 늘렸어요. 남자들은 무조건 늘려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착용을 했고, 가방은 르메르입니다. 이게 미디엄 사이즈도 나왔다고 하는데 미디엄 사이즈도 되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뭐 굳이 스몰 사이즈 두 개 있는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. 바지는 코스 제품인데 또 예전 거라 가지고 지금도 판매하지 않는 제품입니다.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. 68kg인가? 7kg인가 그런데 거의 약간 바지가 주먹 크기 하나 들어가는, 예전에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. 아무튼 거의 한 어제부터 해서 한 9시간 잤더니 피곤한 게 좀 사라지는 것 같긴 해요. 잠이 보약이다. 그냥 운동하고 밖에 비도 오고 그냥 집에 쉬려고 했는데 친구가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운동 갔다가 나가보려고 합니다. 운동을 갔다 왔고 아까 그 옷에서 위에 옷만 갈아입고 나가보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겠게 이 자체가 맛있는 집입니다. 욕. 자, 코로나 나온 거 축하해. 고기 나오지. 저기 그 야, 고기? 빨리 먹자. 낙지부터 먹으래. 이번에 신당동이 없어. 여기다 단백질 주고. 죄송한데. 물아, 빨리 물아. 하나 더 줘. 하나 더 줘. 부자싸이. 내 거 왜 이렇게 달아놔?